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식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의식의 강 가운데서 소위 의식의 음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두운 부분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림자입니다. 또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눈앞에 놓고 누구나 느낄 때 쉽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의 요소가 되고, 나중에 더 커지면 공포가 됩니다. 과거에 편안하게, 아니요, 가난하게 살던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참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느끼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는 이 어두운 불안의 의식은 옛날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현대 지식이 또 우리를 이와 같은 불안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으며, 세계를 마치 이웃같이 생각하게 하는 이 정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몇년 후에 있을 불안까지도 미리 땡겨놓고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무식한 우리 선배들보다도 선조들보다도 우리는 더 내적인 의식의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운 의식의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혁명이 되었고, 더욱이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을 깊이 깨닫고 믿고 체험한 사람은 벌써 죽음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삶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불안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공포에 대한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1절, 20절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나와는 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 예. 예수님이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것을 전제하는 하나의 서곡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22절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담아두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하면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고 주장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그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하고 부활의 사건하고 구별됩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파악을 못하시면 설교 들을 때마다 아, 저 사람 부활을 다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현대신학자들은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부활의 사건을 안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위 실존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그것을 강요하지 말고 신약에 나타난 부활사건은 다 신화니까 그대로 옆으로 밀쳐놓고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좌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뭔가 좀 붙들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래서 아무 밑뿌리도 없고 바닥도 없는 부활신앙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추상적인 그림을 보면은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느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상적인 인물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부활의 정신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신앙입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순엉터리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전혀 무시한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차라리 부처를 놓고 절하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부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가 무덤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3일 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그 뭐 정주영 씨랑 그 좀 고위되시는 뭐 좀 그 이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남녀 그저 한 200명 모였는가요?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성가의 밤이라고 해서 보았는데 거기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일보사에 계시는 어떤 그 높은 간부 되시는 분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냐?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현대인들에게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내용의 질문에 대한 약간의 대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설명은 성경에 없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다 증거들입니다. 린드허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법률학자,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이었고 대법원 판사였고 나중에 법무장관이었던 린드허스트 경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책상 안에는 하나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법관으로서 소위 말하는 법률적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다. 조작된 증거인지 진실을 말하는 증거인지 잘 안다 그 말입니다. 벌써 그걸 분석을 하면 안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야말로 이 세계가 존속하는 날, 존속하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만큼 진실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도 내가 그것을 보았어, 내가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어 하는 증인 몇 사람만 오면은 그것이 과학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베노의 저자 월리스처럼 처음에는 성경을 뒤집어 엎고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읽었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
특징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닥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아마 옥 목사가 한 5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납득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입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을 좀 겸손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지성인입니까? 읽고 이야기를 하세요.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분명히 자기 자신이 검토를 하고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하세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어떤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 하나 더 믿어야 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은 육체를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우리 세례받으시는 분들, 예수님 살아나셨을 때 육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짜입니까? 예, 뭐 그건 모르고 세례를 받겠어요. 다.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는 넋이 빠져가지고는 생각을 어떻게 했나요? 혼백이 왔나 보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얘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자, 이 가까이 온. 자, 만져보라. 제자들이 만져보았습니다.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것으로도 제자들에게 또 확증을 줄 수 없을까 두려워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얘들아,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영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을 것 없느냐고 하셨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요사이 같으면 주스도 좀 한 잔 드리고, 응? 딸기도 좀 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냉장고도 없었고 가난했고 제자들이 반찬하다가 남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고기 토막 하나를 내놓고 잡수시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받으신 대접이 고기 조각입니다. 물고기 조각 하나 받아가지고 잡수셨다 그겁니다. 그것 보면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은 거기 계세요. 실제는 거기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속에 내가 함께하마 약속했는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분이 내 마음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교회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 현장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을 모시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믿으세요. 하나 더.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23절 보면 부활의 순서가 나오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벌써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누굽니까? 세상 먼저 떠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중이니 하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등산을 합니다. 연세가 참 많으신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잘 힘이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참 우리도 많이 늙었구만. 옛날에는 그저 날듯이 올라다닌 산인데 이렇게 힘이 드니 말이오. 그러나 여보 나도 33살이 되면은 정말로 새 힘을 가지고 날듯이 이 산을 다시 오르게 될 거야. 부인이 가만히 듣다가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아니 당신이 66세 아니요 지금. 그런데 무슨 33살 되면? 아니야. 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어. 나도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마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33살쯤 돼 보일 거야. 그렇게 젊음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면 이 산도 거뜬하게 아마 오르게 되겠지.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소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비록 육체는 늙었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거 내다보고 그는 미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놓고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통하지 아니하며 눈물 속에서도 용기를 다시 얻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요. 현실적으로 많은 죽음의 공포와 위협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보지 아니하고 먼 수평선 저쪽까지 내다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부활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이 기다립니다.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는 영화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살아납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이 부활에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만 간직하지 맙시다. 주님 그거 싫어하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살아나시자 그것을 난 제자들은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빡차고 나갔어요. 길거리에서 외쳤어요. 광장에서 외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를 다시 살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합시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장차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우리가 낙망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 같지만은 사는 자요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요.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